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스토리의 장돌입니다. 오늘은 브이스토리 유망주를 찾아라 여중 여고부 편인데요. 저희가 이틀 정도밖에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수를 모두 담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봤던 선수들 중 눈에 띄는 선수들을 추려봤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어려웅 선수입니다. 현재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선수고요. 키는 195cm, 몸무게는 84kg입니다. 센터 포지션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김주희 선수입니다. 현재 세화여자고등학교 3학년으로 소속된 선수고 키는 180cm에 몸무게는 66kg으로 키가 엄청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탄력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다음은 서가은 선수입니다. 현재 전주군용여자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속된 선수고요. 180cm에 69kg 레프트 포지션으로서 기본기도 괜찮고 공격 파워라든지 센스가 아주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이소룡 선수가 보였던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파워가. 네, 다음은 차유정 선수입니다. 현재 세화여자고등학교 소속이고요. 180cm에 64kg. 레프트 포지션으로서 파워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탄탄한 기본기와 볼 센스는 있는 선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지혜 선수입니다. 현재 전주군양여자고등학교 1학년으로 소속된 선수고요. 175cm, 67kg, 레프트 포지션으로서 기본기, 공격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 포인트를 내도 표정에 변화가 없는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했던 선수로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선수입니다. 현재 경남여자고등학교 1학년으로 소속된 선수고 토스웍은 너무 좋은데 키가 아쉬웠던 그런 선수로 기억에 남습니다. 토스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김서현 선수입니다. 현재 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속된 선수고 184cm에 67kg 레프트 포지션으로서 신장이 조금만 더 커주면 당신 레프트 선수의 계보를 이어갈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주아 선수인데요. 현재 목포영화중학교 3학년으로 소속된 선수고 키가 무려 182cm. 공수 부분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이는 선수라고 보여지고. 네, 마지막 선수는 김다은 선수인데요. 목포영화중학교 세터로서 키는 178cm, 체중은 68kg. 신장도 크고 토스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형 세터로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촬영 기간이 짧아서 모든 팀과 선수들을 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는 브이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모두 안녕!